안녕하십니까. 차트 분석 원하기의 원하기입니다. 아침부터 형님 전화 와가지고 코스피 분석해달라고, 유튜브 영상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야, 지금 비몽사몽하게 찍고 있습니다. 코스피 선물 차트입니다. 이건 연결 선물 지수고요. 오래간만에 코스피 차트를 보네요. 많이 올랐네요. 422면 나스닥 차트 본다라고 맨날 따로 그거 해서. 자, 일단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기준선이 멈췄고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전환선은 계속 상승할 건데, 이렇게 되면 캔들은 전환선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26 지금 이틀 화요일 때쯤부터, 화요일이나 수요일부터 그 기준선이 올라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이때 캔들이 여기서 버티면 재상승의 그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캔들이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하락해 버리면은 너무 골아픈 차트가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전환선이 올라가는데, 전환선이 올라가는데 캔들이 이 부분에서 버텨야 돼요. 이갭 자체가 지금 지지거든요. 약간의 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버티면 상승한다. 즉 아일랜드 갭을 형성을 해야지 그 아일랜드 갭을 형성을 해야지 상승을 합니다. 아일랜드 갭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가죠. 갭을 발생을 해요. 이렇게 갭을, 여기에 갭이죠. 갭을 발생하는데 캔들이 여기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계속 버티다가 튀어 오르는 겁니다. 그게 보통 5개에서 7개인데, 7개 이상 버텨줘야 돼요. 그러면 상승합니다. 7개 이상 버티지 못하면 다시 갭 하락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DMI를 보면 ADX가 이미 고점에서 꺾였고, 이 녀석이 마이너스 DMI가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나. 밤새 나스닥이 올랐는데 그래도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 월요일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도 역시나 지금 422.30을 다음 주에 뚫지 못하면 기준선이 멈춰버려요. 기준선이 제법 길게 멈추는데 캔들은 그때 이렇게 기준선이 멈추고 전환선이 상승을 하면 캔들은 전환선에서 3개에서 6개의 캔들만에 캔들과 전환선은 데드크로스가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주봉상 음은 위에 있기 때문에 N자 상승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조정 후 상승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만약에
좀 이따 전화할게요. 만약에, 아, 죄송합니다. 형님, 저 하고 있냐고 연락 왔는 거, 연락 와서. 여기, 만약에, 진짜 만약에 캔들이 여기까지 350을 뚫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 이래 내려오면은, 이 앞에 앞구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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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앞구름이. 이 앞구름이 지금, 이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에요. 이렇게 바뀌면은, 진짜 골 때려요, 이게. 아예 폭락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으니, 이쪽으로 빠지지 않게, 이쪽으로 빠지는 거를 잘 보시고, 저는 일단은 그거는 진짜 가능성이 적고 와서 N자 상승하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서 버텼다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다른 지표도 한번 볼게요. MACD가 거의 끝나갈 때 데드 크로스 가는 가까이 왔지 싶은데. 이 정도면 맞네요. 맞네. MACD도 거의 끝나갑니다. 자, 보자. 어휴, 보세요. MACD가 상대적으로 엄청난 고점이죠. 지금 우리 코스피가 상승은 엄청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죠? 이야, 대단하네요. 최고가네요. 최고가 거의. 일단은 MACD 자체도 지금 이 상대적으로 이만 보세요. 여기 엄청 고점입니다. 그럼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나? 데드 나면 조정 무조건 나옵니다. 조정 무조건 나오니까 일단 매수 잡으시는 분들 조심하시고. 야, 모습이 재밌었네요. 야, 이때 재밌어. 크게 먹겠는데, 한 1000배짜리 나왔겠는데요? 이때 한 1000배, 옵션에서 1000배짜리 정도, 1000배는 나왔겠습니다. 700배에서 1000배 정도까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준선이 멈추고 다시 상승하는데, 이때 캔들이 내려오면, 기준선 아래로 내려오면 조금 골 아픈 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락장 나올 수 있고, 일단은 여기서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하고, 캔들은 고점 찍고 3개에서 6개, 최대 9개만의, 전환선과 캔들의 레드 크로스가 나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거는 거의 법칙이에요. 법칙이에요. 자, 볼까요? 예를 들어 여기가 최저점이죠. 하나 둘세 개만에 하나 둘셋네 개만에 캔들과 전환선의 골든 크로스. 그죠? 최고점 쪽으로 볼까요? 최고점 찍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만에 캔들과 전환선의 데드 크로스.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이미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최저점 찍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만에 전환선과 캔들의 골든 크로스. 여기 고점이죠? 여기 고점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만의 데드 크로스. 그렇죠? 세 개에서 여섯 개가 보통이고, 최대 아홉 개. 자, 여기도 최저점이죠? 하나, 둘, 셋, 네 개만의 캔들과 전환선의 골든 크로스. 이게 법칙입니다, 법칙. 자, 여기도 최고점.
하나, 둘, 세 개만의 캔들과 전환선의 레드 크로스.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개만의 캔들과 전환선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떨까요? 하나, 둘, 세 개가 왔어요. 그러면 전환선 계속 올라가는데 캔들은 이제 최소 이제 세개 했으니까 세개 안에 보통은 이제 전환선과 캔들의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하겠죠. 세개 안에 앞으로 세개 안에 세개 캔들 안에 그러니까 즉 3일 안에 월화수 안에 전환선과 캔들의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조정이죠, 뭐. 조정입니다. 자, 조정. 여기서 기준선이 상승을 하는데, 이쪽으로 빠지면 하락. 여기서 버티면 상승입니다. 일단은 조정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주는 조정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평 볼게요. 다음 주면 2평이 대강 봐도 여기 종가니까 이 정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400 지금이 412. 그럼 409까지는 최소 하락한다. 3포인트는 일단은 하락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1포인트는 미니 한계약에 한 75만원이었나요? 한계약, 기억, 맞네. 75만원이네요. 일단 매도 잡고 75만원까지는 먹을 수 있네요. 한계약이라면. 한계약만 하는 사람 잘 있나요? 분봉도 보면, 분봉을 보면 60분봉입니다. 60분봉을 보면, 일단 혼조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갭 상승한다 해도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시가부터 매도 잡으시면 조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가나 그러니까 즉 시가부터 계속 상승을 하더라도 시가부터 매도 잡으면 맛있는 수익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오전 좀 지나서 오전 지나서 캔들이 어느 쪽으로 빠지는지 9시 반 10시 10시 반이잖아요. 10시 반. 10시 반쯤 지나서 이 아래로 빠진다면 10시 반쯤 지나서 시간이 10시 반쯤 지나서 410 아래로 내려오거나 10시 반쯤 지나서 415 그러니까 10시 반쯤 지나서 410 아래로 내려오면은 다음 날도 매도 잡고 계속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버나잇해서 화요일도 월요일 매도 잡으신 거를 화요일로 넘기셔도 410 아래에서는 안전하단 거죠. 410 아래에서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갭 상승을 하더라도 매도를 보시면은 조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월요일 10시 30분 이후로 410 아래로 내려가서 410을 회복을 못한다면,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겨도 가지고 계신 거를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겨도 오버나잇 해도 별 문제가 없다.
크게 맛있는 수익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강 라인은 좀 봐야 되겠는데요. 라인은 412.55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라인은 412.55에 10분봉 MACD 데드 크로스와 함께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412.55 아래로 매도를 보시되 MACD가 10분봉 MACD가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412.55 아래 플러스 10분봉 MACD의 데드 크로스면 매도 쭉 가져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스피 하는 형님의 요청으로 일단은 아침부터 전화 와가지고 잠을 깨우는데 일단은 빨리 좀 하라고 막 압박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어쨌든 더 좋은 자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재밌는 자료 많으니까 이해 안 되시면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